따뜻하고 예쁜 겨울 머플러 리뷰. 이렇게 짧은 줄 몰랐어. 어머 귀엽네 이랬는데 눈이 돌아가지고 샀는데 어머나 세상 쓸데가 없네. 아, 내가 오늘 진짜 한마디 해야겠다, 이거. 잠도 못 재우고, 이거 주말까지, 요렇게 또 영상을 찍으러, 어? 진짜 한마디 해야겠다. 하이, 김PD! 어, 안녕하십니까, 도리님! 아,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너무 미안해요, 김PD.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누구. 잠도 못 잤지. 아니, 괜찮습니다. 어저께 우리 새벽 3시에 헤어졌는데. 네, 2시간 반만 자면 됩니다. 12시간 만에 다시 보네. 오케이, 오케이. 예, 아 리뷰하기 전에 퇴사하면 안 돼? 아, 알았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우, 저는 여기 뼈를 묻었습니다. 아, 역시 우리 김PD야. 아, 머플러 좀 대드리려고요. 아, 이제 겨울 시즌에 맞는. 아우, 날씨가 여러분 급격하게 추워졌어요. 근데. 제가 여기 좀 보니까 뭐 좀 고가의 그런 여기서 꺼냈어요. 일명 목도리 머플러만 준비했습니다. 고고고. 아 정말 즐겁다. 첫 번째 볼 아이템은 어떤 건가요 오늘? 요거. 탐브라운. 아 우리 김PD도 아는 브랜드에 완장찬 것처럼 요거 탐브라운.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머플러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 가성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명품을 사는 이유. 명품 머플러들이 가성비 대비 괜찮은 게 오래도록 써요. 생각보다 유행 안 타고 제대로 갖고 계시잖아요. 정말 활용도가 좋고 오래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게 그레이 계열 그리고 블랙 계열이 많아요. 근데 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돈을 세이브를 하려면 너무 튀는 컬러들보다는 요런 무채색 톤으로 저도 사람이니까 좀 오래 쓸 수 있는 거 여러 옷에 매치가 가능한 그런 거를 또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다 보니까 저주경이 됐어요. 하지만 굉장히 후뚜루 마뚜루 아무 옷에나 잘 어울린다는 거. 나 그 영상 해주면 안 돼요? 요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딱 됐어요? 됐죠? 네네 된 거 같습니다. 요거 보이게. 네. 자, 요거 삼선줄 보이게. 요렇게 꼭 어떻게 해도 요게 보이는 게 포인트예요. 자본주의 냄새 나라고 산 거예요. 탐브라운 같은 경우는 길이가 좀 길어요. 근데 울 소재인데 따뜻하기는 진짜 따뜻해요. 까끌스러워요, 안 까끌스러워요? 약간 명품도 어쩔 수 없군요. 확실함이 네. 있어요. 네. 이거 명품이라고 별 수 없어요. 네. 근데 아주 심하지는 않고 그냥 울 백인데 어머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이 깜장 코트에 사실 목에 하지 않고 이렇게 들고만 다녀도 이제 간지가 나요. 그리고 포인트는 이 화이트. 이거는 블랙이 아니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꼭 요걸 할 때는 블랙 코트를 입어요. 보여주세요 그럼. 이거 탐브라운 매장에서 이거 목도리 되게 인기템이에요. 아 요렇게? 네. 아 누가 봐도 탐브라운이잖아요. 요렇게? 뒤에서 봐도 탐브라운이잖아요. 아 자본주의라고 욕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요거 때문에 봤어요. 앞과 뒤를 모두 요렇게 그렇죠. 할 수 있군요. 요게 한 탐브라운이 100만 원 선이었던 것 같아요. 100만 원 조금 안 되게. 요거는 저 아는 브랜드입니다. 구찌. 저게요. 이거 네. 누가 봐도 써 있잖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로고 박히고 왜 이렇게 좋아요? 아. 난 옛날에 막 로고 막 번복돼 있으면 그거 절대 안 썼거든요. 누가 봐도 구찌. 어때요? 앞에 거랑 비교했을 때 좀 얇은데. 이거 얇아요. 머플러는 어쩔 수 없어요. 따뜻하라고 하는 이유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고 근데 목이 사실 답답하긴 해. 어쩔 때는 내가 여기다가 기부스를 얹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 요거 구찌 거. 요 얇은데 원단이 뭡니까? 실크. 아 실크가 한 30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완전 그 100% 실크는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왜냐면 너무 예민하니까 실크가. 근데 얘는 울 70에 한 30 정도 실크가 들어가니까 터치는 그 실크의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가벼운데 따뜻해요. 요거는 아까 거보다 좀 얇은데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나요? 요거는 이건 실크가 들어가서 가볍고 얇잖아요. 네. 얘가 돈을 좀 뽕을 빼겠다 요렇게 좋아요. 왜냐면 얘는 여름 빼고 다 쓸 수 있어요. 아 봄, 가을, 겨울까지. 근데 에어컨 틀기 시작하면 좀 쌀쌀하다 그럴 때도 좀 걸치기도 좋고 이거는 솔처럼 활용하시기 진짜 괜찮거든요. 요게 근데 무늬가... 부피감이 적으니까 갖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 일단 거쳤을 때 분해가 뿌틀라. 요거는 그냥 이렇게 걸치는 게 연출법입니까? 아 요렇게 하셔도 되고
다르고요. 얘는 네. 얇으니까 어머 좀 나와봐. 아니 이렇게 해가셔가지고 윤사나처럼. 아. 윤사나 알면 내 친구. BGM 깔아주세요. 그냥 요렇게만 걸쳐주셔도 이 로고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도 가방 요렇게 매니까 이 회사 그 이사님 같다. 이 블랙코트, 누구나 갖고 있는 블랙코트에 뭐 이런 가방도 한두 개쯤 있잖아요. 근데 요게 입고 입고가 또 차이가 나. 왠지 어깨도 더 쫙 펴지고 키도 한 1cm 더 커진 것 같고 좋더라고요. 요거는 한 80만 원대. 보통 머플러가 명품 기준 한 100만 원?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아이들 빼고는. Like eyes when I walked into you, filling up your red cup. And we got the same thing, probably like the same things. Didn't speak a word, but you know what's up. 요거 로망템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어디 브랜드 거예요? 나 잘 모르겠네. 써 있잖아요. 에르메스. 아, 에르메스. 에르메스입니까? 이제 쓰다 쓰다가 이제 요기로 갈아타시죠. 에르메스. 에르메스. 단이 되게 고급스러운 뭡니까 이거는? 이거 캐시미어. 캐시미어 배. 여러분 정말 좋은 캐시미어는 자기 피부보다 더 좋거든요. 저희처럼 명품을 잘 모르는 사람은 멀리서 봤을 때 이 로고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에르메스인지 아닌지 잘 모를 것 맞아요. 같아요. 약간 그래도 약간 억울한 케이스기도 해요. 얘는 그러니까 아까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구찌 하세요. 구찌나 탐브라운이 짱이에요. 티를 내고 싶으면 저런 그렇죠. 브랜드로 가고. 그렇죠. 이 목을 추위로부터 보호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급격하게 높이고 싶다 하시면 이제 선택하시는 근데 이제 또 실내로 밥을 먹으러 가거나 어디 들어가면 딱 벗어놓으면 또 뭐야 이게 에르메스였어요. 청담봄에 가가지고 딱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서 아우 더워 얘들아 하고 딱 풀러서 그냥 무심코 옆에 테이블에 던졌는데 어머 저 썩을놈이 집에 에르메스네. 솔직히 이 디자인이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이렇게 요거 한 요 정도 길이거든요. 한 요, 1m 50 정도? 누나 가리니까 안 보이는데요? 더 되지 않을까요? 1m 60 정도. 1m 60. 60인가봐요. 제가 158이니까. 근데 요거 그냥 가장 쉬운 방법 요렇게 접으셔가지고 하죠. 요거 다 이거는 뭐 에르메스는 좀 잘 보이게 난 좀 티를 내고 싶다 그러면 로고를 보여주시고 요게 리버시블이에요. 아하. 요게 어떤 면으로 매셔도 돼요. 아하. 요렇게 하면 연그레이. 아까 제가 맨 거는 다크 그레이. 아하. 요렇게 해서 요거를 그냥 두르실 때도요 약간 요렇게 한번 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색깔이 배색되게 그렇죠. 그럼 약간 콤보의 느낌이 나니까 단조롭지 않고 그냥 기본 룩에다가 매치를 해주셔도 생동감이 느껴지고 딱 좀 센스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리버시블은 진짜 좀 살만하다. 활용하기 되게 좋다. 요것도 100만원 좀 안 할 거예요. 근데 에르메스는 구하기가 힘들죠. 매장 가면 자기가 원하는 컬러를 구하기가 힘들죠. 또 가방 같진 않죠. 가방은 아예 볼 수조차 없으니까. 이 에르메스의 문제점 뭐냐면 거기에 있는 거는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뒤에다가 샤넬백 왜 걸어놨겠어요? 샤넬. 샤넬에서 나온 담요 같죠? 좀 비치네요 이거. 이거 네프로 캐시미어. 겁나 부드러워. 이래서 캐시미어 하는구나 얘를 보고 알았어요. 캐시미어인데 굉장히 많이 썼어요. 요거 원단을 엄청 많이 썼는데 비쌀 것 같은데 가격 먼저 물어봐도 되나요? 250만 원? 250만 원이요? 250만 이게 여러분 작년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아우 이거 왜 이렇게 커? 와 저도 가려지겠어요. 작년에 이게 눈 좋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제니가 그놈의 제니가 제니 한 거 나도 사야죠. 제가 어떻게든 구했어요. 제니가 한 거 우리 제니가 한 거 나도 해보자. 제니 이번에 포르쉐랑도 협업했는데 포르쉐도 가나요? 포르쉐 저 좀 불러주세요. 저 운전 잘해요. 깜짝 놀랐어. 이게 로고빨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00% 캐시미어거든요. 너무 부드러워. 내 살보다 진짜 더 부드러운 캐시미어 얘예요. 얘. 250만 원이고 나발이고 이게 너무 얇잖아요. 예민해요. 보관이나 그리고 이게 정말 아껴 쓴다고 아껴 썼는데도 이게 잘 뜯겨요. 아하. 그래서 만약에 이런 소재를 사시면 보관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진짜 여러 뜯겼어요. 알죠? 얘들아 안녕 일어나는데 어디 딱 걸려. 뜯겼어. 아니 뭐 파티나 이런 데 갔는데 사람들 많은 데 있으면 맞아요.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스팽글 같은 거 붙은 옷에 절대 입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누가 봐도 로고빨이 죽인다.
다른 SNS 하시는 분들 보니까 막 그렇게 입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얘를 요렇게 해가지고 저 코트 말고 폴라 하나만 입으면 좀 밋밋하잖아요. 요렇게 하셔가지고 벨트를 하나 하세요. 요렇게. 요렇게 해보니까 완전 그냥 조끼인데요, 조끼? 그쵸. 아니 그리고 이게 약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비싸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라도 한 번이라도 더 입어야 되는 거야. 근데 목에만 두르고 다니면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본전 생각나니까 요렇게도 입어보고 저렇게도 입어보고. 사람이 이래서 비싼 걸 사면 뽕을 뺄 수밖에 없어요. 야, 요거 괜찮죠? 스카프도 이쁜데 벨트도 기깔납니다. 아, 요것도 신상이죠? 신상입니다. 아, 따끈따끈 부질. 저건 얼마예요, 벨트는? 요거 여기 한 200 합니다. 아, 머리 아픕니다. 지금 위에만 걸쳤는데 거의 400만 원. 뒤에서 볼 때는 그냥 영락 없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그 알바 같은데. 뭐라고요? 내가 레스토랑 사장이다. 지배인으로 딱 변신하시는군요. 지배인으로 변신한다고요? 야, 진짜 졸부 같긴 하다. 진짜 돈 많아 보인다 진짜. 저희 그 코트 대전할 때 샀던 저도 그때 하나 구매했거든요. 이 레이디 코트 찰떡이잖아요. 레이디 코트 구매하신 분들 이렇게 활용. 샤넬 요거는 진짜 대박이죠, 괜찮네요. 안녕하세요. 저 평창동 김민아로 예약했는데 이럴 때 이거 가면 좋아요. 아, 목도리 어디 있어요? 이거 했잖아요. 아, 이게 목도리예요? 목도리 아니고 머플러 시리즈 중에 제가 이렇게 생긴 판초 느낌을 하나 더 준비해봤어요. 이거는 거의 뭐 숄인데요, 숄? 아, 숄이 판초입니까? 아, 영어가 약해요. 야, 이거 걸치니까 야, 진짜 분해 풀풀. BC비즈라고. 아주 고가는 아니에요. 합리적인 가격대예요. 한 40만원에서 50만원 뭐 고소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비싼데요? 그래도 사이즈에 비해서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소재도 좋은 거죠, 괜찮죠? 이것도. 이것도 울이에요. 울 100%. 대신 제가 조금 요걸 사고 나서 알았어요. 뭐요? 비싼 게 좋구나. 아하. 영상으로는 사실 질감까지는 제가 전달을 잘 못해드리니까 저는 알잖아요. 약간 그 타투칠 때 느껴지는 담요 느낌이 살짝 납니다. 고급 담요. 간절기 때 딱 걸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활용하기도 너무 좋고요. 저는 셔츠에 입었지만 사실은 겨울에 저 코트에다 되게 많이 입었어요. 어때요? 아하. 느낌 다르죠? 코트만으로는 또 추위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위에다가 한 겹 더 걸치는 느낌인데 코트만으로는 되게 멋스럽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냥 코트 입으시는 거랑요, 코트 위에 머플러 하나를 더해주는 거랑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집에 또 돈 주고 산 브로치 또 노는 꼴을 못 보잖아요. 브로치 있으신 분 요거를 요렇게 하세요. 여기다가 브로치 하나 또 딱 달아주잖아요. 되게 근사해요. 판초 대신할 수 있는 머플러 갖고 왔어요. 아크네. 아, 로고를 이렇게 박아놓군요. 요거 체크로 된 거 아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고요. 머리 잘 썼어. 돈을 쓰라고 써도 써도 계속 쓰라고. 원래 라벨이 얘네가 하얀색이었거든요. 작년부터 핑크로 바뀌었어. 아, 신상부터 핑크로. 신상이네. 요즘 샀겠네. 우리 딱 보이지.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200에 한 70, 폭이 한 7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크네에서 사실 거면 이거 말고 작은 사이즈가 있거든요. 저는 걔는 비추예요. 활용도가 얘가 압도적으로 이 크기가 좋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그대로 둘러. 아까 그 망토는 판초는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얘는 팔이 별로 안 내려오잖아요. 활동성이 좋아요. 어깨랑 이쪽을 좀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요게 또 포인트죠. 아까 BC비즈 로고가 잘 안 보였단 말이에요. 가격은 비슷하거든요. 아까 그 BC비즈랑 얘가. 김대리가 한잔하재. 커피 한잔하재. 좀 흉 좀 보재 이사님. 그럼 딱 요거 하나 걸치고 나가서 흉 보는데 난 아크낸 거지. 정말 회사 안 다녀본 사람 같아요. 이사를 흉 볼 일은 없어요. 그죠? 부장이나 과장. 아니지, 이사 흉 보지? 저는 사장 흉도 본 적이 없어요, 회사 다닐 때. 무슨 소리야. 아, 그래? 너 그럼 내 욕은 안 하겠네? 그럼요. 야, 좋아요, 김PD.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아, 코트에 또 목도리. 이게 광폭감이 굉장히 큰 머플러였잖아요. 아까는 2m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감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아주 두껍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볼륨감이 이 볼륨감이 이 아크네 작은 사이즈는 이 볼륨감이 안 나요. 200에 70 정도를 사시면은 요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사러 간다. 오케이.
기가 막힌 거 고급진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나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 명품 상가에 옆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사람 같아. 구하기 힘들다고 해서 힘들게 구했는데 세상 쓸데없는 거. 이 피아노 사이즈 딱 맞더라고. 피아노 덮개. 피아노 덮개 딱 맞더라고. 로로 피아나라는 거. 아하. 피아노 덮개 아니고 로로 피아나. 요거는 얼마 정도 합니까?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싸요. 얘기하지 맙시다. 마음 아프니까. 너무 짧은데? 이렇게 짧은 줄 몰랐어. 어머 귀엽네 이랬는데 눈이 돌아가지고 샀는데 어머나 세상 쓸 데가 없네. 별로 활용할 데가 없어요. 누나 목이 안 잠기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목이 굵은 편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색깔은 없다고. 진짜 예쁘다. 근데 색깔은 정말 기가 막히죠. 그리고 심지어 100% 캐시미어예요. 끝내주게 부드러운데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냥 요 정도로 요렇게 해서 코트를 걸쳐요. 요렇게요? 그냥 칼라로 승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배색으로 살짝 보이는 느낌. 그렇죠. 요렇게. 아동욕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준이 데리고 와서 한번 채워보고 싶은데? 아니면은 아예 그냥 약간 리본 느낌으로 사이드로 돌리셔가지고 더 귀엽게 하세요 그냥. 얘는 방법이 요거밖에 없어요. 요렇게 하지만 색깔은 예뻐요. 아무도 따라할 수 없어요 이 칼라. 산뜻해 보이네요. 그렇죠? 네. 봄에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보여줄 아이템 뭐죠? 이 아이디어예요. 요거는 어디 브랜드예요? 요건 아직 출시 전 브랜드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들고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PPL이에요. PPL이요? PPL. 미나리닷컴 PPL. 자 미나리닷컴 미출시 제품 제가 먼저 리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많이 쓰는 것들 명품 그 머플러 보여드렸잖아요. 많이 써봤죠. 뭐 샤넬, 에르메스, 로로피아나 다 써봤는데 사실 최근에 제가 많이 내는 아이들은 요거예요. 요거. 실용도나 뭐 터치나 이런 거를 미리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받아서 지금 써보는 중인데 정말 은근히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문사 시리즈예요. 문 그만 가지고 와라 진짜. 진짜 마지막에 없대요. 이제 원단이 없어가지고 이제 진짜 힘들게 잡아왔어요. 그 영국 느낌의 그 약간 거친 거. 거친 투박한 느낌이 있죠. 근데 요거는 근데 얘는 솔직히 제가 이 에르메스를 왜 아까 리뷰한 거를 왜 다시 갖고 왔냐면 요거는 에르메스 느낌이 이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똑같진 않지만 이거만큼 비슷해요. 요게 9점이면 요건 한 8.5점 정도 그렇죠,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컬러감이 기가 막혀. 요 무난한 컬러가 베이지 브라운. 베이지 브라운. 브라운이라고 하기에는 베이지 톤이 많이 들어가서 좀 굉장히 차분하고 되게 모던해 보이는 그런 브라운 베이지. 그리고 진짜 고급스러운 카키. 블랙 아니에요? 카키예요, 카키. 카키. 초콜처럼 보이는 카키예요. 그리고 요게 머스타드 옐로우. 옐로우. 머스타드. 네. 그리고 이게 로얄 블루. 아하 너무 예쁘죠? 블루 쨍하다 블루 쨍. 다른 데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컬러를 갖고 오면 그 미나리닷컴 아니에요. 요거 소재 뭐예요? 퓨어 메리노 울. 아 퓨어 메리노 울. 딱 나를 요즘은 시장 제품도 진짜 브랜드 못지않아요. 이렇게 잘 나와요. 가을 여자 같죠? 요건 오늘 아브라함 코트가 열일하네요. 여기에 이제 그 베이지 그렇죠. 브라운. 베이지 브라운. 뭐야? 네. 나도 달았어. 에르메스 너만 달았냐? 나도 달았어. 나 영국에서 왔다고. 나 톰 브라운이랑 고양이 같은 사람이야. 아까 너무 길거나 광폭감이 크면 이게 초심자분들은 좀 코디하시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얘는 코디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저 한 바퀴 둘렀거든요. 요렇게만 해줘도. 특히 이 베이지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스탠다드한 컬러니까 제가 옷을 매치를 해보면 블랙에도 잘 어울리고 브라운도 잘 어울리고 아이에도 잘 어울리고 얘는 진짜 안 어울리는 컬러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한테 잘 어울리는지 알아요? 안서방한테. 남녀 공용으로 쓰실 수 있는 게 이 컬러예요. 다른 컬러 보여드릴게요. 이자! 어때요? 너무 상큼하죠? 네 편집해주세요 이거. 오케이. 흰색에 노란색 머스타드. 너무 상큼하죠? 이런 게 겨울에 꼭 필요해요. 근데 컬러를 저처럼 많이 접하시는 분은 이거를 옷으로 입어도 어색하지 않아요. 아 뭐 요 정도는 입어줘야지 페프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반 분들은 사실 노랑색 니트나 노랑색 외투를 입기는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나도 이제 뭔가 탈피는 하고 싶어. 이 무채색의 세계에서. 그럴 때 시도해볼 수 있는 게 이 머플러예요. 명품에는 이런 색깔이 있기도 안 하지만 제가 돌아다녀본 결과 에르메스에도 없어요. 노랑살 용기가 없어서 다 그레이 블랙 싸운 거잖아요. 그치. 뽕을 빼야 되니까. 실패 없는. 그렇죠. 하지만 요 단가는 컬러별로 사도 된다. 다른 컬러도 진짜 많은데 그거는
저희가 라이브로 보여드릴 거예요. 아, 나 로얄블루 보고 싶은데 저거. 아이, 기다리세요. 미나리닷컴 유튜브 라이브 꼭 많이 들어오시고요. 요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쉽게 하는 법도 하나 가르쳐주세요. 아, 이거 진짜 어렵지 않은데 이거 다 웬만한 분들 아실 거예요. 라벨이 보이게 접는다. 라벨이 보이게 접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요렇게 반을 접어서 잡아서 뺀다.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로로피아나 거 망해가지고 너무 짧아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 저희 거는 잘 된다. 이것도 귀엽네요. 막 엄청 멋을 내지 않아도 컬러감 자체가 너무 예쁘고 터치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손 가장 많이 가는 머플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점쳐봅니다. 여러분, 급격한 추위로 허전한 목을 감싸줄 머플러 리뷰 준비해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명품도 좋지만 가성비 좋고 명품에 못지않은 미나이닷컴 목도리 강추합니다. 많이 써봤다 아닙니까? 많이 매봤다 아닙니까? 각종 다 매본 제가 권해드리는 이 머플러 다른 컬러 라이브에서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저희는 라이브에서 만나요. 김PD 오늘도 너무 고마워요. 네, 너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퇴사하면 안 돼요? 안녕.